자, 패배했다고 끝은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야,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괜찮네요. 패배했다고 끝은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을 뿐. 원래 그때 마지막 경기에 제가 억울하게 점수차로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기에 이겼으면 한국 챔피언이 되고 이제 막 계속 올라갔을 텐데 그 경기에 억울하게 져서 저는 모든 게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제 드디어 터닝포인트가 생기죠. 터닝포인트가 생기죠. 네. 이제 교회를 가시고 이제 예, 그러면서 제가 예, 우연찮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타의 교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래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 기타 교본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막 잘 나오니까 야, 이 내 소리가 제가 생각해도 제 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저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솔로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솔로를 하게 돼요. 그냥 교회 교인도 아닌데 간 거예요? 예, 그냥 찾아가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터닝포인트가 갑자기 훅 넘어갔어요. 아니 권투 선수에서 일단 뭘 하고 싶으면 해야 되나 봐요.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게 배짱이네요. 그렇잖아,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가서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노래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정신 성악가도 아니고 권투 선수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리 좋은 소리가 나오냐고 막 난리 나서 성악을 한번 해보래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악에 도전을 하게 됐죠. 사실 뭐 성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형편이 그날 먹고 그날 사는 저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였지만 그래도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성악 나도 그래 성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음반 가게에 가서 테이프를 하나 삽니다. 그때 샀던 테이프가 바로 파바로티 테이프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용필 테이프를 샀으면 뭐 그냥 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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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 가왕에 대해서거나 아니면 나오나 테이프를 샀으면 뭐 힘이 와버린 이별인데 하면서 그 아주머니 도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다행히 파바로티 테이프를 탁 사가지고 틀어보니까 막 이상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Guido per mare luce e dell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suriento te voglio resa ma tente tappadassa 이렇게 막 그 소리가 멋있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막 흉내내고 막 들리는 대로 제가 뭐 영어를 알고 이태리 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한글로 막 써서 따라서 합니다.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보라. 아무도 졸지 말고 이렇게 따라서 하죠. 무작정 그냥 무작정 막 흉내내고 따라서 하다가 소리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가 저의 위로였는데 나중에는 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면서도 그 산에 올라가서도 운동 끝나고 나면 남들은 야호하지만 제가 이제 탁 멋있게 노래를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는 그럼 그 카세트 테이프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도? 제가 이제 돈을 받을 레슨 받을 돈도 없고 그래서 테이프를 하나 듣고 열심히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저도 모르게 파워로티처럼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수터에서 막 노래를 하죠 또. 나는 숲으로 거지 정산에 사르리라 하고 탁 노래를 하니까 거기 막 이상한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약수터 아줌마들. 예, 약수 아줌마들. 배드민턴 채들고 막, 오신 아줌마들. 몸으로 막 소나무 이상하게 막 때리고 막 박수도 이상하게 치는 사람들이 뒤로 걸으시고 막 이상하게 막 걷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치면서 너무 잘한다면서 그러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요. 그때 처음 제가 알았습니다. 이태리가 발성 뭐 베칸토 창법이고 오페라가 나온 곳이고 그때 알아서 이태리라는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은 안 되지만 길거리 다니면서 어디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대기할 때도 저도 막 시간은 없고 돈은 벌어야 되지 학교는 다녀야 되지 뭐 일해야죠 뭐 이러니까 시간 될 때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냥
틈만 나는 대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슈퍼를 가도 아줌마 신라면 어디 있어요? 모든 말들을 이제 성악처럼 훈련을 하고 군대를 가서도 정말 남들은 막 이 짝대기 점점 올라가면 노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끝까지 성악과 연습해야 되니까 군가도 막 보람찬 하루 일을 금마치고서 열심히 이렇게 군가를 불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지. 제가 꿈을 갔는지 그 기간에 꿈 가지면서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는 소리가 막 점점 파바로티처럼 닮아져 가고 그래서 성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노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노래 잘하셨어요? 아버지 노래 잘하셨죠. 근데 아버지는 꼭 술만 드셔야만 노래를 하셨어요. 네. 유행가. 네. 별로 안 된 노래. 근데 그 유학은 어떻게 그래도 무일푼인데 결국은 제가 유학이 사실 유학하기 전까지도 돈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도 노래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길거리 다닐 때마다 동네에서 제가 공릉동에 살았거든요. 공릉동이 좀 이상한 사람 봤어?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요. 저 사람 노래 잘한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저 사람 아깝다. 노래 정말 잘했는데 그러면서 제 소식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후원자가 직접 나타나죠. 이야, 잘 됐네요. 1억이라는 돈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5년 동안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무 관계도 전혀 아닌데 저를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 꿈이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생 사막이 열려요. 인생 사막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